실은 얀랩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5호 바늘 사용하겠습니다. 사슬코 59코를 접겠습니다. 사슬코 59코를 떴습니다.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사슬코 하나 기둥코 세워주고 짧은뜨기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쭉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한쪽을 다 떠서 맨 끝에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사슬에서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 해당되는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가 3코가 됩니다. 그 다음 코에서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사슬 반대편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코에서는 이쪽에 왼쪽 끝쪽에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에서는 짧은뜨기를 3코를 했었는데요. 여기 첫 코를 단수링으로 표시한 곳에서는 짧은뜨기를 3개를 하지 않고 바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를 6단을 뜨겠습니다. 그래서 첫 코에 짧은뜨기, 첫 코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코늘림 없이 뜨겠습니다. 전체 코수는 지금 빼뜨기를 빼고 119코가 됩니다. 무늬를 뜰때 밑에 바탕 코수가 사이의 배수 플러스 3코가 필요해서 119코로 만들었습니다. 코늘림이나 코줄임 없이 짧은뜨기를 6단 뜨겠습니다. 두 번째 단을 떴습니다. 두 번째 단을 뜬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사슬이 계속 있어서 짧은뜨기를 계속하기 쉬운데요. 단수링으로 첫 코를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단수링으로 표시된 바로 밑에 사슬코는 단을 세우기 위한 사슬코이고 그 밑에는 빼뜨기로 연결된 사슬입니다. 이두
코에는 짧은뜨기를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단수림으로 표시한 이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빼뜨기로 연결했던 그곳에 바로 짧은뜨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코에 단수림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6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가방의 바닥을 사용할 겁니다. 6단을 뜬 후에 첫 코와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무늬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코 두 코,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빼뜨기를 했던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한번 감아서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사슬코를 하나 떠줍니다. 긴뜨기를 뜨거나 한길 긴뜨기를 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뜨기 전에 바늘에 실을 감았던 그실 그대로 놔두고요. 바늘에 실을 떠왔던 그 코만 사슬뜨기로 한번 떠서 이렇게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바늘에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오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려있는 모든 실을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밑에서 두 코를 건너뛰었는데요. 이두 코에 한길 긴뜨기를 뜰 겁니다. 한길 긴뜨기를 이 앞에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늬를 떴는데요. 이 무늬의 뒤에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무늬를 뜨고서 사슬뜨기 하나를 뜨면서 여기 이렇게 모아진 곳에 첫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무늬서부터는 이렇게 시옷 모양의 무늬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뜨면 됩니다. 옆에 무늬의 왼쪽 무늬엔 오른쪽의 무늬를 같이 뜨고, 그 다음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에 왼쪽에 해당되는 시옷 모양의 왼쪽에 해당되는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이렇게 시옷 모양에서 오른쪽 거 바늘을 시옷 모양의 오른쪽을 뜰 때 옆에 무늬에서 왼쪽 거 왼쪽 거에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오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그대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서 바늘에 걸려있는 모든 실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서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한길 긴뜨기를 밑에 코에 두 코를 건너뛰었는데요. 이 두 코의 무늬의 뒤쪽에서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계속해서 무늬를 뜨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시옷 무늬의 왼쪽에 꽂혀 있는 그 코에 같이 꽂아주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고 나와서 사슬코 하나, 바늘에 걸려있는 모든 실을 바늘에 실을 걸어서 모두 통과시켜주고 사슬코 하나, 한길 긴뜨기를 시옷 모양의 뒤쪽에서 한길 긴뜨기 두 코,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모아뜨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무늬의 첫 번째 단 뜨고서 마지막 무늬를 뜨겠습니다. 마지막 무늬는 시옷 모양의 무늬를 똑같이 옆에 무늬 왼편하고 똑같은 곳에 뜨고 시옷 모양의 뜨는 무늬에서 시옷 모양의 왼편 무늬는 지금 여기 첫 무늬가 있습니다. 첫 무늬의 오른쪽 첫 코의 오른쪽 무늬를 떴던 곳에 그곳에 바늘을 넣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똑같이 뒤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수링으로 여기 첫 코를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무늬의 두 번째 단을 뜨겠습니다.
두 번째 단을 뜨기 전에 두 번째 무늬를 뜨기에 앞서서 여기에 첫 번째 무늬를 뜨면서 단에 이렇게 사슬이 보입니다. 여기 사슬이 무늬를 뜨고 첫 번째 사슬 한번 뜨면서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이 사슬 말고 하나, 둘, 세 개 크게 사슬이 보입니다. 이 사슬 하나, 둘, 세 개 말고 무늬를 뜬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할 때 하나, 둘, 세 개 말고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한길 긴뜨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사슬 두 코,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빼뜨기를 했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고 나와서 사슬코 하나 바늘에 그대로 다 걸어두고 그 다음 무늬를 뜨는 곳은 이렇게 밑에 단에서 무늬를 떴던 곳 이렇게 모아진 곳 쉬운 모양이 모아진 곳 바늘에 실을 감고 실을 끌어나와서 사슬코 하나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바늘에 걸려진 것을 모두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된 곳을 그곳에 한길 긴뜨기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첫 코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다음 무늬. 무늬는 똑같이 떠주는데요. 뒤에, 뒷편에서 한길 긴뜨기를 할 때 아래에서 이렇게 사슬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하면은 나중에 여기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헐거운 무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여기가 아니라 이쪽과 이쪽이 됩니다. 도면상에서는 여기와 여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뜨게 되면은 여기 하나 둘 세 개 사슬이 세 개가 보이는데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무늬 왼쪽이 있는 곳에 같이 떠주고 그 다음 밑에 무늬에서 그 다음 무늬에 다시 한번 무늬를 떠서 바늘에 모두 걸어주고 한꺼번에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와 이쪽의 끝에 이 두 코에
한길 긴뜨기를 뒤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무늬의 두 번째 단을 떠서 마지막 무늬를 뜨는데요. 마지막 무늬 똑같이 오른편 뜨고 무늬의 왼편 왼편은 첫 무늬에 무늬를 떴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무늬를 떠줍니다. 모아서 떠주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뜨는데요. 뒤쪽에서 한길 긴뜨기를 할 때, 아랫단에서 사슬 하나, 둘, 세개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무늬에서는 여기 두 번째는 똑같이 하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슬은 여기 빼뜨기에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수링으로 표시한 곳에 빼뜨기. 계속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뜨다 보면 이렇게 빼뜨기 했던 곳이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데요. 무늬는 계속해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늬를 계속해서 뜨겠습니다. 무늬단을 원하는 길이만큼 떴습니다. 밑에 가방의 바닥면을 빼고 여기 무늬단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14cm 정도 됩니다. 사슬을 하나 뜨면서 생긴 곳에서는 짧은뜨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한길 긴뜨기 했던 곳과 무늬를 모아서 뜬 곳에 생긴 사슬에만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짧은뜨기를 뜨면서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다 돌아왔습니다. 실을 조금 남겨두고 잘라주겠습니다. 실을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연결하셔도 되고, 코바늘로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코의 머리 부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잡아당겨서
사슬이 첫 번째 코, 첫 번째 짧은뜨기 머리 사슬이 될수 있게 잡아주시고, 바늘을 마지막 코에 넣어서 사슬이 첫 번째 코, 머리 사슬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은 뒤쪽으로 감추어 주시면 됩니다. 사슬 크기는 다른 것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실 사이사이에 넣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가방끈을 뜨겠습니다.